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?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노인 빈곤율, 그러니까 노인 중에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은 OECD 중에서, OECD 35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 정도 할까요? 꼭 이런 건 1등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맞아요, 설마?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마다 수치의 지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네. 순위는 변동이 없이 1등을 하고 있어요. 진짜요? 예. 우리나라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66% 정도 되시고요. 자녀나 친척에게 받는다 라고 하는 분들이 20% 정도 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내 생활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10%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. 만약에 자녀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 없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생활고를 겪게 되겠네요. 그렇죠. 사실 사회보장제도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. 노인 당사자분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을 부양해야 되는 청년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성숙된 지 40년, 뭐 길게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있는 것이고 네.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가입의 평균 기간이 지금 8.1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짧네요. 예, 이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복지 혜택이 좀 늘어나겠다. 그리고 정부도 노인분들의 노후 안전 대책을 위해서 네. 그동안 이제 노령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해 왔지 않습니까? 네네. 만 65세가 넘는 분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 왔었는데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씩으로 인상이 되고요. 또 21년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사실 이렇게 차근차근 복지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네. 전체 정부 예산에서 보면 복지 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복지 예산이 조금 더 올라서요.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